우리 인간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심리학자들도 잘 설명을 못해요. 왜?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것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로잡히는 이유가 바로 영적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쑥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악령을 쫓아내기 위하여 악령이 자꾸 나를 사로잡기 위하여 쳐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기 위하여 내가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고 싶어. 내돈 떼먹은 놈 생각하기 싫어. 그돈 생각하기 싫어. 싫어도 막 나를 돈 생각이 나도록 하고, 그돈 떼먹은 친구 얼굴이 막 나타나고, 이가 갈리고, 유전자가 막 꺼지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고 있어.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지금 용서하고 싶어. 아시겠죠? 용서하고 싶어. 그렇게 용서하고 싶어 하는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왜?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뭐요? 용서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선적 사람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이중적이야. 아시겠죠? 지난번에 제가 진실과 사실을 얘기해 드리면서 우리 친구가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 그래 놓고서는 담배 꽁초를 끄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 우린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왜 이중적일까? 그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가 나를 보니까 이중적이야. 왜 이중적이에요? 옛날에는 이중적인 줄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곧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을 때, 하나님은 철저히 무선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때,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이중적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이중적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 선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내 유전자에 박혀 있는 것은 무선적이에요. 다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끊고 싶은데 내가 담배가 인이 박혀서 중독이 돼가지고 뭐예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중적 인격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우리 그 친구가 담배 나는 못 끊어. 담배 안 끊을 거야. 담배 없으면 난 못 산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게 진짜 납니까? 진짜 나는 그런 나는 무엇 때문에 형성이 돼 있어? 그게 악령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야. 악령들이 속을 상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속이 좀 시원하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담배 중독이 되게 만들고 담배는 나중에는 담배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까지 그렇게 인간을 변질시켜 놓는단 말이야. 그러나 담배는 끊기는 끊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나를 우리 석가 선생님은 진화라고 부릅니다. 진화. 그 다음에 뉴스타트에서는 자 무슨 나? 그 다음에 거짓 나. 거짓 나는 나는 내가 보면 그게 틀림없이 나야. 난데 나는 담배 끊을 수 없어.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 그 나는 참나가 아니다. 자 왜 참나가 아니에요? 참나라는 것은 무엇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형성시켜 놓은 거예요. 예, 네, 그것이 성령이야. 그게 정신이야. 정신 든 나야. 아시겠죠? 그러나, 잡신 든 악령이 들어온 나는 담배 없이는 뭐요? 못 사는 나요. 그 나는 진짜 나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슨 나를 참나라고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어? 네, 거짓 나를 이게 나 참나라고 오해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이 들어와서 정신님이 들어와서 나의 참모습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참나인 줄을 모르는 사람. 그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조건적인 자기가 옳은 걸로 그것이 참나인 줄로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때까지 무슨 나로 살았구나.
철저히 조건적인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올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거짓나, 이 석가 선생님은 이런 거짓나를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를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참나를 죽이란 말이 아니고 무슨 나를? 거짓나요. 그러니까 잡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형성시킨 그런 나.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다. 아, 내가 미워 죽겠다.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참나요, 거짓나요? 아, 그 거짓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주장하는, 나에게 가르치는 그, 거짓나, 거짓영, 사단의 영, 그러니까 잡신이 들어와서 형성시켜 놓은 나라. 그러니까, 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야, 내가 참 무조건적 사랑하고는 내 자신이 거리가 뭐예요? 멀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뇌하는, 갈등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갈등을 시작해야만 우리는 마침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드디어 자신을 발견한 거야. 이야, 나는 훌륭하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 내 속에 악이 있구나. 그 악은 조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나가 참 나가 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그래.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이라 그래. 석가 선생님 뭐라 그래요? 예? 해탈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나의 거짓말을 나로 알면서 죽을 수는 없어. 야, 내가 난줄 알았던 이 자아는 내가 아니구나. 참나가 아니구나. 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야.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출발한다. 내가 드디어 자아의 탈로부터 어떻게 벗어난다. 여러분, 여러분, 나비를 그 나비의 그 과정을, 이제 나비가 알이 돼서 그게 부화해서 이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되면 어떻게 돼? 이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되면서 뭐예요? 고치를 만들고. 그래서 번데기가 고치 속에 있어. 그 고치 속에 번데기가 있는 동안 이 번데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어 가고 있어요? 나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번데기는 몰라. 우리가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이 생명을 자꾸 받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번데기든 여러분들이 뭐로 변해가고 있어? 네, 나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래서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다 돼요. 되는데도 자기가 나비인 줄을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참나가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을 자꾸 받고 있으면 뭐를 해주는 동안 기본 여건을 잘 갖추어 주는 동안 생명을 잘 받고 있으면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자꾸 변해가지고 나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되어 있는데 이 번데기는 이 나비는 자기가 날개가 있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요. 자기가 푸른 천공을 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도 몰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 나비는 번데기 안밖에 몰라. 그야말로 뭐예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번데기 안 나비야.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나비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줄 아세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데기가 그 고체 안에서 나비가 다 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이 입에서 자꾸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번데기 안에 나비가 왜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나오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체에다 대고 이렇게 자꾸 닦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무슨 액체게? 그 딱딱한 고치를 녹이는 물질입니다, 그게. 그게 다, 그게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꾸 같은 장소에 자꾸 묻히면, 그 부분이 어떻게? 동그랗게 얇아져, 녹아가지고. 얇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빛이 들어오고 있어. 자꾸 환해지는 거야. 와, 어떻게 이렇게 환해지지? 그 나비는 환하다는 것을 몰랐을 때까지 빛이라는 걸 몰랐어.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면 아,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게 있었는지도 뭐예요? 몰랐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아,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고치 속에 있는 나비가 돼가지고 지금 고치의 두께가 조금 녹아서 얇아져서 어떻게 그걸로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얇아지면 점점 밝아지는 거야. 이야, 세상이 이게 고치 안에 어두움, 흑암만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느 날 빵 하고 빵꾸가 뚫렸어. 그러니까 햇살이 어떻게 쫙 들어오는데 바깥을 보니까 어떻게 와, 저런 세상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라. 여러분이 이제 그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시면서 야, 그 이제 2부 되면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 성경 여기 저기에서 하나 예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참 감동을 받는. 그 감동은 뭐냐면 그 번데기 고치 안에 있는 번데기가 나비가 와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이 어둠만이 세상이 아니구나 이런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인 생명의 빛을 바라보기 시작.
그러면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 생명으로 가고 싶어.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자꾸 이걸 묻히면 구멍이 점점 넓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넓어지면요. 이게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뒤밀어서 나가는데 이게 구멍이 딱 그 이렇게 넓지 못하니까 한 번에 나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나가요? 아, 나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머리부터 나가보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 막 꽃도 피어있고, 막 향기가 나고, 막 하늘이 파랗고, 막 구름이 있고, 막 뭐가 뭔진 모르겠는데, 막 너무너무 좋아. 이 고치한 세상하고 너무 달라. 여러분들도 뉴스타트로 그런 세상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참 걸려요.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다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쫙 펼쳐보고 싶어. 그래서 쫙 펼쳐보니까 뭐 자기가 뭐가 있어? 날개가 있다고. 나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기가 날개가. 그 날개를 어떻게 쫙 붙여보니까 후 공중에 뜨는 거야. 와. 너무너무 좋아. 응? 한참 날다가 배가 고파. 그런데 응? 이쁜 꽃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달달한 향기가 나는데 거기 갔더니 그 자기가 뭐예요? 그 빨대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이게 왜 뭐 하는 건지도 몰라 이 나비는. 그 이쁜 꽃에 가니까 저절로 뭐예요? 어디가 쫙. 아, 이게 막 꿀이 나오는 거야. 예? 야, 자기가 번데기 안에서 그런 세상만 있는 줄 알았다. 그게 나비의 뭐예요? 참나야. 이 참나는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러분, 이 지구는 번데기 아닙니다. 아니, 고치 안이에요. 아시겠죠? 고치 안에서, 여러분, 정말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는 나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들이 그 구멍을 뚫고 통과해서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좀 쉽게 해주자 해가지고 가위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탁탁 구멍을 가장자리를 잘라줬어. 그랬더니 나비들이 어떻게 힘들지 않고 쑥 나왔어.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왜 못 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빠져나오려고 막 애쓰고 막 이러는 동안에 그게 운동이 되고 그게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고 그래가지고 근육도 발달하고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응? 응. 여러분은 지금 그 고치 바깥을 나가 보려고. 응? 암이라는 구멍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아시겠죠? 이게 암에 안 걸리면 이 구멍을 몰라. 아시겠죠? 예, 네?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버리면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여러분을 자꾸만 괴롭히고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령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뉴 스타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으로서 이 악령이 사용하는 것을 쑥이라 그럽니다. 쑥스럽다고. 그러니까 쑥스럽기 때문에 그냥 악령이 하는 대로 놔두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악령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쑥입니다. 저는요, 저는 사실 제가 그런 투쟁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이 뉴스타트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만주에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제시대인데 이제 장학생으로 뽑혀가가지고 이제 그 만주 이제 일본이 만주를 먹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춘 뭐 이런 대도시들을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건설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장춘에다가 그 장춘을 그 당시에 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수도라고 그랬어요. 신경. 그 서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성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거기다 일본의 우리나라의 일본의 수도다. 동경, 경성, 신경. 그래서 그 수도마다 제국대학을 건설했어요. 만들었어요. 그 신경제국대학. 거기에 이제 장학생으로 뽑혀가서, 그때 이제 그 만주가 일본의 식민지니까, 식민지 개척을 위한 엘리트로 이제 양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는 뭐, 일본 사람처럼 살았죠. 뭐 화롭게. 그전 중국 사람들 부려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때? 8.15 항복했다고 일본 천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 주위에 중국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일본 놈들 뭐예요? 다 죽여라. 그때 이제 우리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일본 사람처럼 살았으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일본 사람들처럼 살았으니까 뭐 갑자기 뭐 우리는 일본 사람 아니야 이러다가 그래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돼가지고 이제 급히 도망을 나왔어. 참 사람 발자 참 알 수 없죠.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도망을 안 나왔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고 눌러 앉았으면 지금 이상구는 뭐예요? 에? 그 무슨 인이라 그래? 고려인 아니고 조선족이 돼 있는 거야. 참 근데 그때 도망을 부랴부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뭐예요? 미국 시민권도 있고 그래. 참 그렇게 이제 도망쳐 나온 그래서 이제 기차를 이제 마련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 태우고 이제 부산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늦음하게 러시아가 참전을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일본 군대도 같이 움직이니까 막 그 기차에 대놓고 막 기총 소사를 하고 폭격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차에 탔던 사람들 한 반이 죽었대. 비참하게 죽었대. 막 이 기관 총알이 막 그 창문을 뚫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기차 안에서 막 사람들의 막 팔이 떨어져 나오고 배가 터지고 막 이래. 그때 제 나이가 만 3살이었어. 3살이 아니구나. 그게 1945년이니까 제가 43년생이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3살이야. 예. 네. 저는 그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난 말. 너무 비참하고 무서우니까 애가 어떻게 돼서 놀래버렸어. 그래서 막 이불에 푹 쌓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부산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는 이 애가 멍청해져 버린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서워. 뭐 물건 떨어진 속 툭툭. 그 얘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저는 그 3살 때부터 불면증을 하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저는 몸에 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감기 들고 열 나고 맨날 설사하고. 그때는 제가 그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둘째고 그러니까 우리 큰 집. 큰 집이, 큰 집에서 이제 제사 드릴 때 이제 가면, 남의 집에 가면 절대로 못 자요. 밤 꼬박 새고요. 그만큼, 뭐, 그때 뭐, 6살, 7살, 8살. 불면증. 그러니까, 밥 먹어 소화도 안 되고, 설사 잘 하고. 그래서 제 몸에 병이 15가지가 있었어요. 면역력이 강해질 수가 없죠. 왜? 잠을 푹 자야 되고, 좀 어떻게 뛰어 댕기면서 운동도 하고, 신나게 애들하고 놀고. 근데 그거 전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막 재밌게 놀 때 저는 뭐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참 재밌겠다. 그러고 보고 말이야. 예. 자. 그리고 모든 것이 무서워서 제가 심지어 무엇까지도 무서웠냐면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대답하는 것까지도 무서워. 다른 애들은 네, 네, 네 하고 여자애들도 네 하고 그래서 왔는데 이상구 그럼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파요, 이 상구는. 네. 맨날 아파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아팠다 하면 뭐 한 달 가. 그 이제 한 달 후에 학교 가보면 꼭 내가 전학 온 놈 같아. 모든 것이 낯설어, 애들도 낯설어. 네. 그런 어린 시절, 참 몸 약하게 맨날 병 치료하면서 살았더니. 근데 이제 제가 저를 봐도 이래가지고는 큰일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그걸로 그래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갔어. 중학교를 갔는데, 그때, 담임선생님, 그 중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그 수학 선생님인데 이분이 아주 잘 생겼어요. 몸짱에다가 뭐요? 얼짱에다 잘 생겼어. 임상욱 선생님이라고 지금 다 돌아가셨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집에 이제 가정 방문을 오셨다가 우리 어머니 동생을 본 거라. 그러니까 우리 이모지. 그 이모한테 뿅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상구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이거 문제가 심각하거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시험 칠 때. 요즘 뭐 컴퓨터 탁 해가 착 프린트 인쇄해서 딱 나면 깨끗하게 뭐다 나오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뭐 해서 원지 가래방에 긁었어. 긁어가지고 시커먼 잉크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건 잘 보이는 시험지도 있고 뭐 시커매서 안 보이는 놈도 있고 허해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보이는 거 걸리면 빵점이야. 왜? 손을 들어서 시험지 바꿔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야. 그만큼 쑥이 많고 기가 죽은 놈이야. 그래서 그때 그 학생들 단체 사진 찍은 거 보면요. 다녀야 된다. 이러고 찍었는데 저는 이러고 찍었어요. 확 표정이 달라. 벌써 기가 빠져 있어. 그 제가 저 생각해도 이거 이래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임상욱 담임 선생님이 상구를 한번 바꿔 보자. 그 상구가 확 달라지면 뭐예요? 이제 우리 이모부가 될 수도 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이분이 술을 썼어요. 한 번은 그 반장 부반장을 이제 투표해서 선출하게 되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이번 반장 부반장 선출은 너희들이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투표로 선출해라.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이 담임 선생님 직권으로 담임 선생님이 직접 지명하는 부반장을 한 사람 더 두겠다. 그 저도 앉아가지고 뭐좀 이상한 얘기한다. 저거 뭐좀 이상하다 이제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반장, 부반장을 뽑았어요. 뽑고 나서 이제 담임선생 직권, 지명 부반장, 제2부반장을 발표하겠다. 이상구다. 그말 듣는 순간부터 제 다리가 후들거려. 세상에 출석 부를 때 대답도 못하는 놈. 시험지 안 보여도 바꿔달라는 소리 못하는 놈을 부반장을 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 말씀하라 이거야. 이제 반장 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열심히 힘껏 잘 해보겠습니다. 이제 부반장도 여러분이 투표해줘서 감사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구 차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니까, 빨리 나가서 하래요.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은 이제 이런 거 시켜놓으면 애가 뭐예요? 애가 기가 살까봐. 그래서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여기 서서요. 서가지고. 저는 뭐 합니다. 애들이 막, 그렇지 않아도 꼬아다는 보리자루 같은 놈이었는데, 애들이 막, 와르르 하면서, 담임 선생님 뭐가 돼버렸어? 똥 돼버렸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교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이제 후들후들 떨면서 상구야, 네가 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너를 변화를 시켜보려고 부반장을 시켜도 이게 안 되니 큰일이네. 어떻게든지 변해야 돼. 그 말을 100번 맞는 말씀, 지당한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책가방을 들고 그때 뭐 맨날 뭐 직사하게 걸어 댕겼잖아요. 그건 한 시간 이제 넘게 걸어 가면서 내가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빨리 변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변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변하지? 그러면서 이제 꼼꼼히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 변하는 연습. 그러면 내가 어떤 면에서 제일 먼저 변하고 싶냐? 저는 맨날 무섭고 어리벙벙 해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우스개를 하면 다른 애들이 하하하하 하는데 저는 소리 내서 웃을 수도 없는. 제일 제가 그때 변한다면 내가 뭐를 하고 싶냐? 웃고 싶더라고. 좀 소리를 크게 내서 웃는 사람이 좀 되고 싶더라고. 그게 친구들이 배꼽을 잡고 하하하하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막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와, 항상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뭐 웃을 뭐 무슨 그런 게 아니죠. 그래, 웃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제가 다 이제 결심했어요. 이상구가 가진 장점이 하나 있다면 결심하면 결심한 대로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결심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결심해서 내 삶을 팍팍 바꿨어. 새로운 출발을 수시로 했다고. 제가 미국서 성공한 의사가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탁 집어치고 어떻게 뉴스타트를 하겠다. 이건 굉장한 결심이죠. 그렇죠. 그 결심이 없었다면 여러분하고 못 만났지. 그래서 그 인생의 그 전환점은 그 결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웃는 연습 할 거야. 여러분도 나는 지금부터 뭐요? 뉴 스타트. 나도 한번 웃어 뭐요? 볼 거야.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렇죠. 아무리 내 자신이 보고 제 3자들이 보더라도 이게 웃을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는 뭐요? 웃을 거야 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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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암은 물론이려니와 여러분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건 필수예요. 이렇게 결심하고 행동했다가 옮기면 그거는 틀림없이 회복합니다. 특히 우울증. 예, 그건 반드시 회복해요. 예.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 왜? 우울증이라는 것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뭐예요? 그대로 자꾸 받아들여버린 결과로
내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내가 기쁘지도 않고 웃음도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거 시작하시면 며칠 안 가서 그 번데기가 뭐예요? 에, 고치 속이 확 빛이 들어온다는 걸 느끼는 것처럼 내 어두웠던 마음이 자꾸 밝아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이거를 느끼죠. 그건 제가 그 웃어봐서 알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가지고 오늘부터 실시. 내일로 미루면 안 돼. 네? 오늘부터 실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동그란 그 알루미늄으로 동그란 거울이 있었어. 책상 위에 놓고 다 놓고 제가 이제 거울 속에 저를 쳐다보면서 이제 한번 웃어보려고 이제 미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굳어가지고. 나는 미소 짓는다고 짓는데 거울 안에 나타나는 내 얼굴은 우는 얼굴이야. 와, 내가 이렇게 엉망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변할 거야. 나는 웃는 것을 내가 연습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꺄 하고 웃는 얼굴을 만들었는데 그 순간에 어떤 놈이 나보고 그래. 누가 비웃어? 아니 내가 그렇잖아도 쑥스러워 가지고 창문 다 닫고 아무도 안 보이게 다 하고 또 집에는 아무도 없고 근데 어떤 놈이 나보고 근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 이상하다. 분명히 그 비웃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 참 이상하다. 어리둥절해요. 그래도 나는 뭐요? 할 거야. 그래서 또 그걸 보고 그랬더니 또 그걸 한 네 번 하고 나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게? 여기서 나는 소리야. 내가 나를 비웃고 있어. 그 순간에 그 어린 상구는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두 개구나. 웃고 싶어. 변하고 싶은 상구가 있냐 하면 이 상구를 변하지 뭐요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구가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뭐요 나를 키를 꽉 죽이고 아마 악령은 이 상구가 나중에 크면 이런 일을 할 놈인 줄 알았던 모양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요? 꽉 죽여놓자, 얘를. 이런 기질이 있는 놈 같다. 그랬던 것들. 그래가지고, 이야, 내가 두 개구나. 그러니까 거짓나가 있고, 참나가 있고, 뭐요? 이 참나는 변하고 싶은 상구야. 그 참나의 그 변하고 싶다는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요? 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상구야 변해야 된다.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참나가 드디어 형성이 된 거야. 이때까지는 거짓나밖에 없어. 상구는 이런 놈이야. 큰일이야. 거기서 머물기를 제가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변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소 띈 얼굴은
한 3일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을 다 하고 나니까, 아, 얼굴 표정이 뭐예요? 밝아졌어. 그래서 이제 학교 가니까 맨날 꼬다는 보리자루, 뭐, 상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예요? 몰라, 애들은. 상구 학교 왔는지 아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어느 날, 반 아이가, 아, 새끼 얼굴이 달라졌다. 얼굴이 달라. 야, 내 얼굴이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힘나대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번에는 소리 없이 미소 짓는 그 단계를 어떻게 지나서 소리 내서 웃는 단계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그걸 다 해놓고, 이게 소리가 안 나와. 와, 그렇게 이제 소리가 안 나오길래 막 억지로 막 하니까 그동안 조용하던 놈이 또 뭐예요? 그런 거예요. 아, 또 이 가짜 나가 거짓 나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아를 극복하는 게 아시겠죠? 내가 쑥스럽다고 하는 것은 납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도 쑥스럽잖아. 그렇죠? 그런 것쯤은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그게 나야, 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하하. 막, 그 다음에 막, 하하하 할수록 막, 이 새끼는 막, 막, 그래서 막, 저도 오기가 나가지고,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조용히 해. 그 막 밟았어. 예, 네,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3일 밟고 나니까 조용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학교 가서, 아, 선생님이 재밌는 우스갯소리 하면, 아하하하,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말도 붙이게 되고, 이 세상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예요? 번데기 꼬치 속에 나비가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기분이야. 이야,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내가 이때까지 뭐 했냐. 그래서 한 발짝 탁,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결심을 또 했냐면, 내가 방학 동안에,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에 어디를 갔냐면, 우리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 울산에, 우리 친가 외가가 다 울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 거기에 큰 그 과수원을 했습니다. 사과 과수원. 거기 참 좋았어요. 과수원이 이렇게 완만한 경사에다가 저기 바다가 보이고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과 과수원 한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크게 웃는 연습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와하하하 하고, 마음껏 웃었어. 이야, 그러니 막 기분이 막 얼마나 좋아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음악 시간이 있었거든요. 음악 시간에 노래를 배운다고 한 학기에 노래를 뭐 3개 배운가 4개 배우는가 그랬는데 이제 학기 말이 되면 뭐요? 배운 노래 중에 한 개를 어떻게 나가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맨날 수우미양 가
맨날 음악 양이야. 그래서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다른 거는 다 수 아니면 운데. 음악은 항상 양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음악도, 어? 우 아니면 뭐요? 수 아니면 우를 따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가곡책을 사가지고 막 가곡 연습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노래를 하나 연습을 집중적으로 한 노래가 뭐냐면 내 놀던 옛 동산에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과 다시 서니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 달 했다. 그래가지고 그 노래 불러가지고 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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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새 세상이 열린 거야, 상구에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선생님이 와서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면 저는 이제 키가 제일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죠. 그래서 제가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와하하하하하! 상구 아이가. 그래서 이 상구가 멋있었어요. 야, 저 새끼 저거. 이렇게 돼요. 알아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붙고, 이제 친구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참 큰일 날 뻔했어. 어? 그렇게 해가지고 KBS 거장 나와서 큰 소리 뚱뚱 치고.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충분히 이 변화는 나의 선택이다. 유전자가 뭐예요? 내 선택에 의하여 변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여러분의 암 유전자도, 변질된 암 유전자도, 내가 정말 그 유전자들, 변질된 유전자들도 다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은 이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쑥을 극복한 그 체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50억을 떼먹은 놈을 뭐요? 용서한 체험도 이것이 바로 힘이야, 힘. 변화를 하려면 우리가 힘을 받아야 돼. 그래서 힘을 받아서 여러분이 변화되어 보면, 와, 이런 힘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선택만 하시면, 그리고 믿음으로 연습만 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를, 우리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쑥한테 지지 마세요. 쑥은, 쑥 누르기만 하면 쑥 들어가는 게 쑥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쑥 눌러보기 전에는 절벽같이 느껴져. 내가 통과할 수 없는 절벽같이 느껴져. 그런데, 그거 뭐예요? 쑥 누르면 팍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저도 몸이 워낙 약해서 옛날에 KBS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말이야. 지나 건강하라 캐라, 나 뭐. 그런 지경이었어요. 뭐. 그때 뭐, 정말 뼈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제는 우리 동창, 누구보다 이상구가 제일 건강해. 아시겠죠? 제일 건강해. 노년에 와서 더 건강해. 그때 그렇게 약골이어서 약골 이상구에
대명사는 약골이야. 그 약골이 이제는 듬직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골에게 있던 15가지 그 골치 아픈 기관지 천식에다가 축농증에다가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만성 소화불량에다가 뭐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류마티스성 관절염 무릎에 있고 뭐 이런 15가지 병이 하나도 없이 다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 그렇게 골치 아프던 불면증도 다 나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뭐가 무섭던 것도 다 이제.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서움을 탔느냐고 하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그동안 그때는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환갑이다 이제 이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올게? 비행기 태평양에 떨어질까 봐. 근데 하나님 만나고부터는 맨날 비행기 타고 다녀. 온 세상을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생명을 가르치고 뉴스타트를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쑥이란 거는 이런 겁니다. 자, 불이 났어, 불. 5층짜리 빌라, 불이 났어. 근데 4층에, 어떤 여자가 살고 있는데, 이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뛰어내리도록 다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아무리 뛰어내리라고 핸드폰을 해도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뛰어내리냐고 빨리 뛰어내리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반츠만 입고 있어서 못 뛰어내리겠다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고 뭐 그게 문제냐고 아무리 소방대원이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야. 못 뛰겠다 이거. 쑥스러워서 못 뛰겠다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쑥스러워서 불타 죽을란다 이 말입니다. 그 쑥이란 게 그렇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쑥에 대하여 약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막 남의 눈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남의 눈 이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 서로 인정해줘. 아 그거는 네 취향이 그러냐? 오케이. 그 괜찮은 취향이네. 이렇게 봐주는데 우리는 뭐요? 우린 괜히 저거를 옷이라고 입고 댕기나. 왜 남의 옷 입는 취향껏은 뭐요? 상관하고. 괜히 자기가 안 받아도 될 뭐예요? 스트레스를 남 옷 잘못 입었다고 스트레스 받고 남 미장원에 가서 머리 이상하게 했다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참 나쁜 버릇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소방대원이 이걸 무슨 말을 하면 이 여자가 뛰어내릴까?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발한 말을 가르쳐줬어. 소방대원이 맞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안 뛰어내리면 반츠도 탑니다. 그랬어. 저 듣고 보니 뭐예요? 이 반츠까지 타면 이거는
그래가지고 여자가 드디어 뭐예요? 네. 와! 그래서 살았어. 숙이량도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절대로 숙에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 그리고 숙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